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도착을 해서요.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구입했어요. 요거 땡기면 되는 거죠? 항상 뚜껑 여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땡기면 돼. 자, 요거죠. 이거 그냥 박스고. 아이폰. 보시면 14 프로 맥스라고 적혀 있죠. 캘리포니아? 애플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나? 캘리포니아라고 적혀있네. 아, 이거 박스도 이렇게 밀봉이 돼 있어? 옛날에 이렇게 안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박스도 밀봉을 시켜놨네. 이걸 땡겨야 되는데. 잠시만요, 칼로. 그리고 카메라를 건드려 버렸네. 이 박스까지 이렇게 뭐 밀봉을 시킬 필요가 있나? 확 열릴까 봐 그랬나? 자, 이제 열리겠죠? 와, 카메라가 딱 보이네요. 이거 색깔 어떤가요? 무슨 퍼블, 딥 블루 퍼블? 뭐 그런 색이던데. 구성품은 뭐 별거 없죠.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똑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생긴 모양이요. 이게 카메라도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 케이스 사용 가능할려나? 모르겠네. 될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잠시만요. 이게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 케이스인데, 보호 필름 같은 건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씌워볼까? 되나 안 되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해보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안 되는구나. 아이폰 13 프로 거 이거 쓸수 있나 했더니 사이즈가 다르네요. 안 맞네. 네, 이제 이거 케이스까지 다 끼고요. 전원도 넣어봤습니다. 색깔도 초록색인데 뭐 은은한 게 이쁜 것 같아요.
언어 선택 화면이네요. 한국어 어딨나? 후리쉬 먹구나. 왜 한국어가 안 보이지? 일단. 국가 또는 지역 선택. 아, 아이폰이랑 연결을 해야 되네. 잠시만요. 네, 이제 이거 다 이제 했네요. 아, 이거 또 락이 걸려있나? 이거 뭐지? 백업하고 하는데 한참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아이폰 14인데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가 희한하게, 어? 이게 액정이에요. 액정인데 까맣게 됐어. 옛날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액정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물리적으로 까맣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뭐지? 아, 이거 아이폰 제가 조작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액정하면 액정인데도 까맣게 이게 연출을 했어요. 카메라의 부분인 것처럼 조금 다르죠. 근데 겉으로 보면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아이폰 어느 게 아이폰 13이고 아이폰 14인지. 얘가 아이폰 14거든요. 얘가 아이폰 13이고. 케이스에서 꺼냈는데 이게 보면요, 구분이 안 가. 아이폰 13 써도 전혀 뭐 구기종 쓴다는 느낌은 안들것 같아요. 생긴 게 거진 똑같아가지고. 예, 뭐 기능이 뭐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저도 느끼지도 못할 거고. 그냥 뭐 아이폰 14니까 13가 보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럼 이제 아이폰 14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